오늘은 이제 며칠 전에 봄김장을 했기 때문에 백김치랑 또 햇김치가 많아가지고 저번 가을에 김장김치로 담아놓은 백김치가 양이 많이 있어서 빨리 소비하기 위해서 백김치, 새우, 오징어, 냉이 부침개를 하는 거예요. 그냥 백김치에다가 김치전 해도 맛있는데 거기다가 이제 새우살하고 백김치 자체가 유산균이 많이 들어있고 좋죠. 근데 이제 간에 독이 좋은 냉이하고 요즘 또 오징어가 금값이에요. 금값 엄청 비싸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저기 저 통통하게 살얼음 이 대하 큰 새우를 같이 껍질 까서 위에다 이제 놓고 단백질도 같이 보충해 준 거예요. 오징어에도 단백질이 많이 있죠. 여러 가지 무기질도 많이 들어있고 냉이는 비타민C, 뭐, 간 해독에 좋고, 여기 이제 소화에 도움이 되는 백김치, 이제 무도 송송 썰었어요. 같은 크기로. 그래서 지금 백김치, 오징어, 새우, 또 냉이, 백김치 김치전을 하려고 그래요. 아주 이거 해놓으면요. 김치전만 해도 맛있는데, 이게 오징어 들어가면 너무 맛있어요. 이 새우에다가 같이 이렇게 냉이 향기랑 같이 곁들여서 오늘 아주 맛있는 백김치, 새우, 이 오징어, 김치전, 백김치전을 할 거예요.